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식 기초 강의 제42회. 자, 온라인 강의 도중에 지금 1대1 강습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추세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 해외선물 크루드 오일로 지금 방송할 텐데요. 자, 시청자께서 추세, 지지와 저항 선들이 많던데 어떻게 끊는 것이 좋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저는 일봉에서 먼저 지지와 저항을 잡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끌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 라인을 이렇게 끊게 되면 하락 추세라는 거죠. 자, 이와 나란한 각도로 하단에서 이제 또 지지선을 끌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끌수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끊어놓은 선은 저기 앞에 고점을 연결한 선이거든요. 자, 선 억수로 많죠? 이렇게 지금 고점대를 연결해놓은 선입니다. 여기도 끌수 있겠죠. 이렇게 쭉 끌수 있는데 끌어놨다가 지워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선 한 3개 정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많이 끊어봐야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워놨던 건데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추세를 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렇게 꺼볼 수 있습니다만 이건 지워버리죠. 제가 더 중요시 여기는 선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긴 추세상에서 하락하던 추세에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꺾거든요. 자, 일봉상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여기 부위에는 추세선 하락 추세지만 하단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여기 부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여기도 부위에 가면 지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약간 남았습니다만. 옆에 횡선에 보면 지지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꺼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만약에 밑으로 빠져도 여기 정도에는 지지할 수 있다. 미리 선을 꺼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부위에서 만약에 지금 추세가 좀 전환됐습니다만, 여기서 깨고 내려갔을 때를 판단을 한다면, 자, 저점 부위를 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으로 하단으로 지금 목표치를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매수 들어가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는 청산의 구역이다. 왜? 하락하던 추세의 하단이기 때문에 지지의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지지하다가 이 며칠 지지했지 않습니까? 깨버리면 다시 밑에 선까지 다시 내려가는 것이고요. 지지와 저항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지 저항은 비교적 두세 번 정도는 지지 저항의 역할을 제법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자,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 밑으로 깨져버리고, 만약에 반등하려는 세력이 많으면, 그 부위에서 반등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비율은 70에서 80% 정도 되지 않나. 지지선이나 저항선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것이 70에서 80% 정도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반대의 경우에 이탈이나 돌파해버리는 경우는 한 20에서 30% 되지 않나. 그러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70에서 80 정도의 확률로 제가 계속 승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20에서 30% 정도는 내가 내준다 생각하고 손절을 하겠다 생각을 하면 마음 편한 거거든요. 아까와 방송 내용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스위칭을 빨리 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추세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지지와 저항도 한번 보시면, 일단 일봉은, 자, 그렇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러한 부위에 보면 지지의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끊어놓는 겁니다. 자, 이런 부위에서 지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에는 지지를 좀 했었죠.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부위에서는 지지를 했습니다. 이게 지지선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반등 나와도 이렇게 고점 부위에 그려놨던 추세선 상단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끼워 맞추기 한거 절대 아니거든요. 제 매매하는 그대로 지금 제가 선을 꺼놓은 걸 보여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치는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꺼버리니까 여기 오니까 깨는 데 대해서는 급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깰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이 지지가 안 되고 저항으로 빠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밑골이 딱 달면서 올라오면 이제 여기 부위를 다시 돌파해가 올라오면 아, 추세 전환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상단까지 가지 않습니까? 물론 최고 위에 상단은 못 갔으나 이게 콤비네이션이라는 거죠. 자, 뭔가 하면 이렇게 이평선만 보면 자, 뚫었으니까 상단 더 열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추세선이 딱 꺾고 있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을 하게 되면 매수로 따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아, 가봤자 여기 위에서 저항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뚫어버리면 계속 여기 단기적으로 급반등했던 매수 유지 이렇게 저항을 받는 폼이 자꾸 나오면 아 이게 하락하던 추세로 다시 밀리려 하는가 보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자, 이기 부위는 자, 추세선은 위에 있습니다만 이평선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두 개가 장기 이동 평균선이 밀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확 깨져 버리는 겁니다. 뭡니까? 밑에 있던 주가가 위에 있는 이평선 근처에 가니까 헤딩하면서 저항의 역할을 받은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부위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볼린저 밴드 콤비네이션이거든요. 밑으로 훅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는 90% 이상의 확률로 안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으로 쫓아갔을 때 이렇게 다시 대반등할 때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 추세선, 볼린저 밴드 이세 개, 그리고 거래량까지 이렇게 포함을 딱 해서 지금 주가의 흐름에 대한 강도를 판단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매매 기법의 거의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매매 기법이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해서 굳이 좋은 게 아니고 아주 간결하게. 저뭐 공부 많이 안 했겠습니까? 스토캐스틱, MACD, 뭐, 별의별 거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부 다 했습니다만 저는 그거 적용 다 하게 되면 오히려 기준이 많아지게 되면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압축적으로 보조지표는 볼린저 밴드 하나 정도. 볼린저 밴드는 추세를 제법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치도 어느 정도 보여주기 때문에. 자, 볼린저 밴드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왜냐하면 추격 매매를 막아주고 이평선의 매매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 이평선에 또 맹점을 또 하나 보완해 주는 게 추세선. 이 정도면 이평선 추세에 의한 이평선 매매에 대한 맹점을 두 가지로 보완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봉을 이렇게 펴놓고요. 자, 이제 제가 일봉상에서는 그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0분봉, 30분봉, 잠깐만 밑에 화면에 아까 보셨겠지만 60분봉, 그리고 30분봉, 5분봉, 1분봉 이렇게 놔두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예를 들어 드린 거니까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자, 30분봉에서 한번 봅시다. 자, 이러한 추세를 그리고 지금 상승하고 있었어요. 자, 하락하던 것을 추세 전환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짜복 긴 하락 추세를 이렇게 전환을 하고 나면 하루 만에 바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했습니까? 제법 3, 4일 이상 간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다 그랬죠. 벌써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는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환. 그래서 이렇게 반등한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스위칭은. 그래서 이제 깨지기 전까지, 이 추세 깨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들고 상방으로 이제 지지받으면 매수, 이제 저항권 오면 매도, 또 지지받으면 매수, 또 저항받으면 매도,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라인인데, 이평선 다 돌려내는 이런 포인트. 이게 넥라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라인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라인으로 적용하거든요. 이게 추세가 깨져버렸습니다. 반등해도 이제 여기 가면 진짜 대밀리려 그러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다시 잽싸게 들어올려서나 이평선 저항을 받고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확 깨고 난 다음에 추세 이탈이거든요. 그 다음에 반등할 때는 여기 위에 이평선들이 다 돌려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는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추세 전환할 수 있다. 관망 내지는 반대 방향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 포인트 딱 나왔지 않습니까? 이리 올라가 봤자 20일에 지금 저항받지 않습니까? 확 깨고 내려올 때, 아, 여기에 포인트 되는 거죠. 넥 라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단기적으로 올랐던 것만 엄청 거의 다 토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인은 아주 중요하다. 제가 표로 한번 해볼까요? 자, 넥 라인이다. 그리고 라운드는 뭐죠? 00 라인 51달러 인근. 자, 이제 밀려버리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추세선을 꺼봐야 되겠죠?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으니까, 예, 주식행복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추세와 지지와 저항 지금 설명드리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 그랬죠. 고점 확인됐지 않습니까? 이 고점에서 이 고점 라인들을 이렇게 이제 꺼봅니다. 자, 이렇게 끌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고점이죠. 자, 이렇게도 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도 끌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의미 있는 고점 라인, 의미 있는 고점 라인, 이렇게 꺼버리면 이게, 이제 하락 추세에 대한 추세선을 꺾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또끌수 있겠죠. 자, 여기 고점 부위. 자, 여기 부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껐다 치면 이게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니까 지지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특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는 겁니다. 선을 많이. 자, 여기 고점에 위치했던 하락 추세, 이 지금 돌파했죠? 여기 위에까지 갈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한 43.47, 그리고 요 위에 이평선들. 보시면 이평선하고 궤적을 비슷하게 하죠? 자, 이평선과 궤적을 비슷하기 때문에 안 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평선과 궤적을 비슷하고 있으나, 나중에 깨져버리거나,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여기 가면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선 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리고 추세대를 이제 끊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죠. 일단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지워버리죠. 자, 이렇게 보면 추세대를 그려야 되니까 이거와 나란한 지점에, 저점의 부위를 이렇게 나란하게 각도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죠. 여기 또 저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나란하게. 자, 나란하게 그렸죠. 제가 뭐 이거 맞추기 위해서 뭐 이상하게 그린 거 아닙니다. 나란하죠.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가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서 껐던 이 추세선과 일맥상통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추세를 다 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렇게 깨버리면 이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 드는 거고, 여기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도 포지션 잡았다면 여기서 청산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이 추세선이거든요. 자, 아직 완벽하게는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지와 저항, 이제 횡선을 한번 꺼볼까요? 의미 있는 가격대? 자, 여기 보시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자, 대략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꺼버리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한번 이렇게 꺼놓고 말씀드리죠. 자, 단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선은 47달러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지선이 깨지면 뭐로 바뀐다 그랬죠? 저항으로 바뀐다 그랬거든요. 어떻습니까? 깼죠? 여기 가니까 저항받지 않습니까? 여기 근처도 못 가고 계속 저항받지 않습니까? 그럼 훅 깨지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리죠. 끼워 맞추기 하나도 없거든요. 지지선 맞지 않습니까? 자, 제법 지지선까지 오지도 않고 반등하니까 제법 크게 나왔으나 반등이 이평선들이 하락 추세 유지 중이니까 여기서 확 깨지니까 이만큼 훅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제법 강한 저항 라인으로 나중에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 자, 여기 이제 단기적으로 최근의 모습으로 보면 더 세부적으로 이제 꺼볼 수 있겠죠. 자, 이 부위도 상당히 지지하려고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 부분도 단기 하락이 짧게 컸으나 다시 지지하면서 잠깐 깼는데도 다시 반등하잖아요. 중요한 라인입니다. 지지선 중에는 42.70이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라 할수 있겠죠.
자, 특히 반등까지 했기 때문에 단기 목표치는 자, 43.50 라인과 자, 여기 부위. 자, 이 정도 라인. 42달러. 이 부위가 단기적으로는 강한 저항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이 부위. 자, 이 부위와 이 부위가 단기적으로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지지와 저항.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자꾸 높이고 있죠. 그럼 이렇게 상승 추세선 이렇게 그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추세선을 최저점에서 끊지 않고 이렇게 꼬리가 달렸을 때는 중간 지점 정도에 끊는 것이 좋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상승 추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움직일 것인가? 자, 그때 여기에 고점이 있죠.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긋고 여기도 고점이 있죠. 또 이런 나란한 각도로 긋고 여기도 고점이 있거든요. 자, 추세 좋게 간다면 이러한 밴드 안에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추세는 이렇게 추세대 중에 이렇게 제법 요 정도 폭이잖아요, 그죠?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주가가 있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딱 돌파해서 여기처럼 이렇게 돌파해서 여기 위에서 자,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밑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 1번.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다. 2번. 빅토르님 한번 답해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빅토르님. 이해되시죠? 자, 왜냐면요. 자, 카카오가 그렇거든요. 주식으로 따지자면. 카카오가 이렇게 86,000원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제 카카오 분석이 거의 뭐100% 퍼펙트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나중에 카카오 분석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밀리고 움직이고 밀리고 이렇게 추세 전환 초기에는 예. 조금 이따가 해주세요. 상담하겠습니다. 지금은 빅토르님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면서 나중에 방송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낸 초기에는 팍팍팍 치고 갈까요? 아니면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하다가 진짜 깨고 돌파하고 나면 이제 추세 좋게 갈까요? 자, 팍팍팍 간다 1번, 아니면 가다가 조정받고, 가다가 조정받고 하면서도 간다. 2번. 자, 답해 보십시오. 세 분. 자, 다른 분들. 답해 보십시오. 네, 2번이죠. 자, 그래서 카카오가 이런 모습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빅토르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자, 제가 카카오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다가 나중에 돌파하고 나면 다시 이 위를 지지하면서 갈 거라고 말했거든요. 자, 종목 상담할 때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강하게 뚫어버리면 이제 이거 지지하면서 가겠죠. 그러나, 제법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도 또 저항선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저 비슷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 강한 저항선입니다. 이렇게 가도 좀 밀리고 가다 밀리다가 많이 상승하고 적게 밀리고 많이 상승한다면 이제 추세 전환 확실하게 된다 보는 거거든요. 그때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가면 이제 추세 전환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자, 이격이 상당하잖아요. 지금 21일 이격이 5일선 뚫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신호탄이거든요. 뚫게 되면 이제 자 여기도 보시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가다 밀리다 하다가 훅 치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주가는 움직인다. 제가 본 경험에 의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5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빅토르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토르님 추세 선을 많이 꺼놓는 이유도 있고, 이렇게 지지상선을 꺼놓은 이유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저같이 단타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지와 저항권력에서, 자, 지지의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다 돌려냈죠? 이런 데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데는 계속 하방입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데도 안 따라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돌파해도 아직까지 뭐가 안 됐다 그랬죠? 이렇게 이런 모습처럼 이평선들을 다 깔아놓지 못했습니다. 봉만 보면 돌파를 했으나 이게 하나의 맹점이거든요. 캔들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 맹점을 이평선이 보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장대 양봉 서면 축축축 치고 하면서 이거 다 돌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돌파에 강하게 돌파하면 밀렸으나 이렇게 다시 재빨리 회복하면서 이렇게 돌려내야 이평선들이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돌려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눌리면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43달러 정도에. 세게 안 밀린다면, 이런 모습 말고요. 이런 모습으로, 작은 봉으로 이렇게 밀린다면, 이제 이평선 지지를 받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위가 진정 매수 포인트겠죠. 그래서 제가 빨리 스위칭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빨리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못 돌려냈거든요. 깨고 내려갈 때, 던져버리고, 손절해버리고, 무슨 맹점이 나온지 아십니까? 풋으로 들어갑니다. 좀 깨졌거든요, 여기에서. 아, 밑으로 맞아. 풀빵 들어갑니다. 내지는 비중 엄청 싫거든요. 바로 들어올려가지고 박살납니다. 자, 요거는 맹점, 추격 안 하는 맹점을 어떻게 또 보완한다 그랬죠? 자, 볼린저 밴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 딱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깼지 않습니까? 잽싸게 들어올리잖아요. 볼린저 밴드 90% 확률로, 이 안에서 논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 되셨나요? 자, 오늘 아주 고급 기법 제가 설명드렸어요. 제가 수천만 원 내고 배운 거거든요. 제 전문가 방송 제법 오래 들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주면서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10원도 받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제 방송의 모토가, 주식을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지식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제 모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제가 실시간 매매 방송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요즘 한 서너 분 보고 계신데, 제가 강의 드린 대로 안 하고, 막 엉뚱하게 하면, 빠지는데도 뭐 손절 안 하고, 물타기 하고, 막 이래버리면 추격하고 이러면 중심에서 해라 해놔놓고, 막 추격하고 이러면 제가 부끄러운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요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1승 1패. 제가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